할렐루야, 송기봉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가 지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유중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라고 날마다 열매 맺고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품으면서 목장 모임을 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주 앞에 엎드려 127장 주 앞에 엎드려 127장 온맘 다해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이어서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내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3절 4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은 하나님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상고할 때에 또 다른 은혜와 큰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후회하시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후회하시고 있는지 우리 사울 왕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한번 뒤집어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후회케 만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하여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후회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인데
그때에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는 물론이요, 소와 젖먹는 아이까지 모든 일족을 다 멸하고 그에 부속됐던 모든 가축들, 소와 양이나 재물 어느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일 본문의 말씀이었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과 그 백성들은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과 그의 중귀한 것들, 살찌고 그리고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는 이 가축들과 진귀한 것들은 모두 다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물어보죠.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와 양의 소리들은 무엇이냐? 그때 사울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좋은 것들을 놔두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이 내리신 명령의 내용은 좋은 것들은 놔두고 나를 제사하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고자 했던 계획을 이제 실현하시는 것이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즉시로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인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노획물들, 전리품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멸시켜라, 진멸시켜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 채비를 하고 사울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사울 왕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상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울이 주도했던 전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손에 의하여 승리하고 이루어졌던 전쟁이지 결코 사울을 통하여서 승리했던 전쟁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을 자신이 가로채고 만 것이지요. 자신을 높이고자 하였고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울은 자신을 높이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두 번째, 바로 그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마음에 거짓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의 소리와 양의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사무엘의 질문에 이제 뭐 다그침이죠. 그 질문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옷을 남겨놓았고 그 외 모든 것들은 진멸하였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앞선 말씀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그의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았고 필요없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그 전리품들, 그 좋은 것들이 탐이 났었습니다.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변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욕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양과 이 소와 살찐 것들,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은 숨긴 채 핑계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을 속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진짜 본심은 숨겨놓은 채 그는 하나님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거짓된 마음 때문입니다. 후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후회는요, 사울에 가지고 있던 그 모습과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자세, 교만한 마음, 거짓된 그 마음, 이것이 그 사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모건 식구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시나요? 우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그런 거짓된 마음은 없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모건 식구들 사울을 타산지석 삼아서 이제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겸손의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을 정직함으로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흡족하고 하나님께 이 칭찬받는 우리 모든 모건 식구들 되어서 날마다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바라보며 죄를 대입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그 불순종이 우리에겐 있지 않은지요. 사울의 그 교만함이 내 마음엔 가득하지 않은지요. 사울의 거짓된 마음을 저는 품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죄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며, 거짓의 영을 버리고 정직함으로 주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가서 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11월부터 우리 교회의 예배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약 없이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시니까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길 바라고, 목장 모임도 기관 모임도 이제 활발히 다시 시작하셔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다음 이 시간에 함께 다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